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하나가 바로 방과 후 자녀 보육 문제일 텐데요. 여러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이른바 육아 품앗이가 새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오카리나를 연주합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공예 수업이 한창입니다. 언뜻 어린이집처럼 보이지만 보육교사는 따로 없습니다. 엄마들이 선생님이 돼 수업을 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 품앗이 현장입니다. 학교 끝나면 원래 학원을 가야 됐었는데 여기가 생기니까 친구들이랑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게임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아파트 공동체 육아. 신청자가 넘쳐날 정도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서 항상 혼자 TV를 보고 있거나 엄마를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생들, 언니, 오빠들하고 사회성도 길러가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지내니까 훨씬 더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죠, 부모 입장에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으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공간이 마련이 되고 마련된 공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이 전 아파트로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서로 돕자는 고유의 품앗이 문화가 저출산 문제의 묘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